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올 책사랑방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책은 너무나도 유명한 영어 동화책 배고픈 애벌레 글 그린 에리칼 출판사 한국 몬테소리. 에리칼의 작품은 굉장히 유명하죠? 미국 그림책 거장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 동화책, 아, 어렸을 때 나 읽어봤어 하는 책일 수도 있죠. 이 책에서는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는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배고픈 애벌레. 구멍이 퐁퐁퐁퐁퐁퐁퐁퐁 나 있어요. 어떤 구멍일까요? 에리칼의 그림들은 이렇게 색채가 굉장히 강렬하고 화려하답니다. 수많은 색깔, 어떤가요?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을까요? 에리칼의 배고픈 애벌레. 아, 이파리 위에 작은 알이 있네? 달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햇님이 떠올라서 따뜻한 일요일 아침이에요. 뿅! 하고 알에서 작은 애벌레가 태어났습니다. 애벌레는 배가 몹시 고팠어요. 애벌레는 먹을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애벌레는 사과 한 개를 찾아서 먹었습니다. 아직도 배는 쪼르륵 쪼르륵 화요일 배를 두 개 먹었습니다. 화요일 배를 두 개 먹었습니다. 역시 배는 쪼르륵 쪼르륵 수요일 자두 세 개를 먹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 개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배는 쪼르륵 쪼르륵 목요일 딸기 네 개를 먹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먹었습니다. 아직도 배는 쪼르륵 쪼르륵 금요일 오렌지 다섯 개를 먹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오렌지 다섯 개를 먹었습니다. 토요일 애벌레는 무엇을 먹었을까요? 초콜릿과 케이크와 아이스크림과 피클과 치즈와 살라미와 살라미는 이탈리아 소시지래요. 막대 사탕과 체리 파이와 그리고 소시지와 컵케이크 그리고 수박이었대요. 그날 밤 애벌레는 배가 아파서 울었습니다. 이튿날은 다시 일요일. 애벌레는 초록빛 이파리를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이파리였어요. 배가 아픈 것도 다 나았습니다. 이제 애벌레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작았던 애벌레는 보세요. 이렇게 크고 뚱뚱해졌습니다. 이윽고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어 며칠을 잤습니다. 그러고는 번데기 껍질을
벗고 나왔어요. 와, 나비다! 애벌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배고픈 애벌레는 어떤 음식을 먹었나요? 그리고 나중에 애벌레는 무엇이 되었나요?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을 알려주는 그림 동화책이었네요. 지금까지 배고픈 애벌레 글 그린 에리카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선생님이 세계 여러 나라 수상작가 책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